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매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상 주제, 그달에 새로 산 장비들 모아서 리뷰하는 이달의 장비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디어폼 모카신이란 제품입니다. 저도 겨울을 맞이해서 캠핑용 실내용 방 하나를 찾다가 찾은 그런 제품이에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콜맨 캠핑화처럼 겨울철에 또 다른 캠핑용 신발을 찾다가 찾은 게이 신발입니다. 일단 신발 외관이 흔히 알고 있는 모카신이에요. 또이 가격대에 찾기 힘든 우수한 털과 뽀송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부실부실하고 내부도 털로 아주 꽉차 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캠핑을 하면서 한번 신어봤는데 소감은 아주 푹신하고 겨울철에 좀더 따스한 캠핑에 도움을 줄 만하다. 그 정도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디어폼 방아나 혹은 디어폼 모카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저는 엔포탈 서비스에서 15,9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올쿡 그리들 스테인리스 스크래퍼입니다. 저도 그리드를 써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알아보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구매한 게 올쿡이라는 국산 브랜드 제품입니다. 페트로막스도 고민했지만 페트로막스는 우수한 성능이 좋겠지만 저는 약간 찌개돼 먹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평평한 그리들보다 약간 움푹 파인 그리들을 찾다가 이 그리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 높이 조절이 가능한 다리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고 나무로 된 손잡이가 포함돼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들 자체의 재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코팅 그리들, 스테인리스, 아이언 재질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리들은 좀막 써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코팅이 된건 스크래퍼로 긁다가 보면은 어차피 벗겨질 거기 때문에 패스. 스테인리스는 또 찌든 때나 그을음이 좀더 도드라지는 점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언 재질을 선택했어요. 일반 무쇠의 경우 눌러붙은 고기를 제거할 때도 그냥 긁어내거나 잔기스, 굵은 기스 신경 안 쓰고 그냥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매한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나무 손잡이, 가방, 그리들 본체가 포함된 세트를 샀고요. 다리는 미디움 사이즈 이상은 기본 펌입니다.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 미디움이고요. 이 미디움 사이즈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게 개인용 1인 솔캠뿐만 아니라 4인까지는 무난하게 초대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전에 간단하게 양파랑 들기름을 볶아서 시즈닝을 해줬고요. 제가 추구하는 막 쓰는 그리들에 부합하는 재질이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개인 체감상 타 무쇠 재질 대비 녹이 잘안 생기는 재질로 보이고 스크래퍼로 요리 찌꺼기를 제거할 때도 무난하게 제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리들을 쓰는 사람들이 꼭 구매를 한다는 스크래퍼를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그리들 청소용으로 스테인리스 스크래퍼를 구매했고 가격은 4,400원을 줬습니다. 제가 다른 대형 스크래퍼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런 스크래퍼의 경우는 날이 굵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팔때이 공간이 붕 떠요. 그리고 요 양면이 칼에 손상이 될수 있죠. 널찍한 부분 이렇게 긁고 지나가면 되는데 요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요런 작은 스테인리스 스크래퍼 제품이 필수죠. 대부분 그리들 관리를 좀 하시는 분은 크기가 좀 있는 스크래퍼랑 작은 스크래퍼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작은 스크래퍼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크래퍼의 경우는 최초 날이 5개 포함되어 있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또 수많은 캠퍼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스크래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인리스 스크래퍼입니다. 다음은 제가 당근마켓으로 중고로 매입한 브루트 도트박스입니다. 원래 캠핑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기보단 가정 집기류 정리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하지만 많은 캠퍼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캠핑용품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구매한 박스는 53m 제품 두 개고 레드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무게는 2.8kg이고 꽤 가벼운 편이에요. 길이가 64.5cm, 폭이 43.5cm, 높이가 27cm입니다. 가격은 본래 훨씬 저렴했는데 매년 비싸지고 있어요. 점점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새 제품 기준 53리터가 약 53,000원, 75리터가 63,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고 제품을 매입했고 각각 37,000원에 중고로 샀습니다. 이 플라스틱 박스의 재질은 아주 우수해요. 허접한 재질이 아니라 정말 튼튼하고 두꺼워서 휘거나 변형이 없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84kg인데 앉아도 전혀 무리가 없이 이게 하중을 받아서 찌그러진다 뒤틀어진다 라는 느낌이 없이 딱딱한 단단한 물건에 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한 우드 상판까지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판의 경우는 2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브루트 도트 박스 자체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데, 그거를 평탄하기 위해서 우드 상판 자체에 사면에 조그만 다리가 있어서 아주 평평하게 상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53리터만 해도 수납 공간이 대단해서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캠핑 체어, 각종 조명 세트, 도마, 칼 세트 등늘 부피가 커서 부담이 되던 제품들을 한 공간에 수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박스를 2개 구매하고 나서 늘 짜잘한 박스 4개에 나눠서 담고 다니던 짐들을 다두 박스에 몰아서 담고 다니면서 좀더 캠핑용 수납이 편해졌어요. 그외 집에서 생활 집기류를 수납하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75리터 새 제품을 사거나 중고로 매입한 다음에 75리터 하나, 53리터 하나 이렇게 2개를 들고 다니면 웬만한 박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53리터 다른 제품 하나는 집에서 집기류, 소모품류를 보관하는 그런 박스로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리터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포개서 위로 쌓을 수가 있는데, 좀더 부피가 큰 제품이더라도 규격화돼 있어서 집에서 보관하기도 아주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애장하게 된 의자 중 하나인 콜맨 레이 체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3단으로 조절되는 그런 의자예요. 제가 이 의자를 산게 의자 이름이 레이체어잖아요. 이게 3단계로 기울기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형 폴딩 체어로서 이렇게 접었다 피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최대 기울기로 눕히면 거의 눕듯이 편안하게 기대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까지 지지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멍을 할때 그냥 의자를 제쳐놓고 휴식하기 아주 좋은 그런 의자예요. 저는 지마켓에서 93,36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자가 손님 접대용 포함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이 의자는 절대로 파는 일 없이 제가 캠핑을 하는 한 계속 들고 다니는 그런 의자가 될것 같아요. 추가로 머리 쿠션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제드워터에서 두 개를 세트로 파는 그런 머리 쿠션이에요. 두 개가 같이 나와서 1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클립으로 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격 대비 나쁘진 않지만, 와, 좋다. 그런 생각은 그다지 들진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 제품들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좋은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끝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남겨놓을 테니까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스였습니다.